용식아. 어떻게 됐어? 그래? 역시 용식이 고맙다. 야, 어디로 가면 되는데? 오케이, 역시 용식이. 알았어. 아, 나 지금 들어가 봐야 되니까 나중에 전화할게. 김민태. 야, 영식아! 나 새로 뽑았는데 어때? 죽이지? 죽이는데 지금 이 복장은 아니다. 어? 왜? 잠깐. 왜? 하지마. 배 좀 넣어. 하지 말라고. 잘 어울린다. 야, 너 이거 너무 끼는 거 아니야? 어? 야, 이거 너무 끼잖아. 좀 내리고 이거 좀, 어? 이렇게 예쁘게. 왜 그래? 어? 왜? 야, 왜? 배 아파? 아니, 밥도 안 먹었는데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. 소화가 안 되면 좀 빨리 걸을까? 하지 마. 야, 어? 너 먼저 빨리 갖고 가. 빨리. 왜? 너 먼저 가라고. 아, 잠깐만. 어떻게 가야 되냐면, 저기 골목 보이지, 골목. 저 골목에서 우회전해갖고 다음 골목에서 좌회전해. 그리고 또 편의점 보이면 그 골목에서 또 좌회전하면 돼. 그러면 우측에 별바라 보일 거야. 야, 어? 우회전해서 좌회전이면 직진하냐, 이씨. 아유, 진짜. 어? 네가 잘 모르겠지만 거기가 지름길이야. 빨리 가. 그래, 질주해라. 맥주 괜찮으세요? 끊었어요. 전 오렌지 주스 주세요. 오렌지 주스하고 카스 하나 주세요. 오렌지 주스 하나? 네, 알겠습니다. 이 기타인가요? 아. 많이 안 묻은 거예요. 저도 배워볼까 했는데 시간도 없고 시간이 없어서 시간 상처난 것도 없을 거예요. 이거 한번 쳐봐도 괜찮을까요? 네.
소리도 되게 좋네요. 오렌지 하나 갔어요. 잘하시면 연주해도 돼요. 아, 예. 사실 이 기타 선물 받고 한 번도 쳐본 적 없거든요. 선물 받은 건데 저한테 파셔도 괜찮아요? 헤어졌어요. 기타 선물 받고 3일 만에. 그 사람 처음 봤을 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거든요. 얼굴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. 정말로 못생겼어요. 그 사람. 아, 네.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. 혹시 노래도 하세요? 아, 예. 군대 가기 전에요. 멘트에서 잠깐. 우와. 그럼 한 곡만 불러주세요. 네? 네? 여기서요? 잘하시면 하셔도 돼요. 아, 예. 아, 그래도. 한국만 불러주세요. 그럼 제가 만 원 빼드릴게요. 아, 예. 아, 근데 저... 아, 그게... 예, 알겠습니다. 근데 못한다고 웃으시면 안 돼요. 별빛 같은 너의 눈망울에 이슬방울 맺힐 때 마주 잡은 너의 두 손에는 안타까운 마음뿐. 조그마한 너의 두 손으로 내게 전한 편지는 하고픈 말마저 다 못하고 끝을 맺고 말았네. 뒤돌아가는 너의 모습 너무나 아쉬워. 달려가 너의 손을 잡고 무슨 말을 해야 할까. 마주 잡은 너의 두 손에는 안타까운 마음뿐. 잘한다, 노래. 그 사람도 노래 참 잘했는데. 첫사랑이라는 거요. 원래 처음에는 다 모든 게 설레이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.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하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. 왜 있잖아요. 놀이동산에도 가고 극장에 불 꺼지면 키스도 하고 모든 게 다 떨렸어요. 콩닥콩닥. 갈수록 그 사람이 더 좋아지고. 아,
그러셨구나. 저기 저 용식이도 안 올 것 같은데요. 그땐 그 사람이 없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내가 술을 너무 자주 마셔서 걱정이라고. 술 때문에도 여러 번 싸우고 헤어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.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맨날 와서 간호해주고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. 못 볼 거 다 보이면서. 내 생일 일주일 전엔 저한테 매일매일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장난 그만 치라고 했더니 자기는 진심이래요. 난 네가 태어난 순간이 제일 고맙다면서. 갑자기였어요.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. 남자친구가 선물로 준 거예요, 그 기타. 괜찮아요? 죄송해요. 제가 무슨 말을.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. 이 기타 못 팔겠어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아, 저기요. 저 야, 너 아직 별바지? 근데 나 지금 나갈 거야. 나 온다고? 야, 안 돼. 나 그만 가니까. 야. 오늘 다들 왜 그러냐? 잠깐만. 오랜만이네. 그거 네가 갖고 있었구나. 여전하네. 그 기타는 그냥 계속 네가 가져. 이게 쓰레기 같은 새끼래. 기타를 왜 줘? 그냥 놔주면 안 돼? 넌 내가 더 좋은 걸 사줄게. 뭐야? 아는 사람이야?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맥주 괜찮죠? 네. 인생 참 무섭네요. 그러게요. 빌어먹을 기타. 빌어먹을 선물. 빌어먹을 기타. 에? 다 기타 때문이잖아요. 기타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만날 일도 없었을 거고
이렇게 신세 한탄할 일도 없었겠죠. 아, 빌어먹을. 근데 사실은 훔쳐왔어요, 그 기타. 헤어지자길래 억울해서요. 아, 우리 이제 뭐 하죠? 술이나 더 마실까요? 그럴까요? 마치 운 좋게 오늘 쓰지 못한 돈이 좀 있네요. 아, 근데 누빈감이 있지만 이름이 뭐예요? 아, 윤정 씨구나. 저는 민태예요. 민태. 마주 잡은